모두 중생 여러분 옷에 천으로 싹싹 낙본을 잘라줍니다. 데뷔 몸이 좀 안 좋으신 분 한 번만 올라오세요. 한 번 올라오세요. 여자분도 괜찮고 남자분도 괜찮아요. 빨리 올라오세요. 일반인도 좋고 손님도 좋고요. 다 괜찮습니다. 아이고, 절단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저는 뭐, 따라서 하시고요. 나를 보겠고. 감사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100kg 되십니까? 100kg래요. 내가 80kg. 180kg죠. 근데 이분을 내가 뚱뚱다. 어깨에 밀 수가 있는지 없는지 많이 뚱뚱 장담을 못합니다. 근데 아 나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어깨에다 실어라 하니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해보기는 해봐야 되죠. 그죠? 네, 못할 망죠. 그죠? 자. 80kg 돼지가 100kg 돼지를 뽑는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80kg 위에 100kg은 이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륵들이에 힘줘서. 신의 길을 가면서도 그다지 오래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문서도 배우지도 못했고 신에서 주는 것만 해요. 네. 그러니 그리 아쉽고 양해를 해주시고 갑시다.
만나보자.
맞아, 틀려. 맞아요. 박수. 가수 오빠 이따 가서 폭 받았어. 그래도 정신 차리란다. 네. 네. 3만 원대 좀 갑갑하디야. 예. 사장님 뭐야? 3만 원대 좀 갑갑하니까요. 맞아요. 사장님 잘 땡겨 주세요. 순면장도 시켜준대요. 그러려 했는데 뭔지 모르게 잠깐 됐어라고 웃을 거.
큰 다리 거슬 덮쳐 거슬 들어와 인구 막자 써가지고 밑에 그래도 안 나쁘거든. 이쪽 분이 저 밑으로 바꾸려고 내가 다리 자리가 있거든. 거기 가셔가지고 자꾸 사람들 인구 가는 데가 있어. 아셨죠? 안 그랬죠? 네. 갑니다. 네. 서 계시는 게 비전님께 동자시요, 장군 동자시요. 그 종일 있어서 이 밤이 새도록. 아니면은 살랑살랑 내려오소. 다손 들이든 누구든 나라에 밥 드실 분들 계시면 나라에 밥 드실 분들 여기 오셔서 이거 받으셔요. 시험 치려고 하시는 자제분들. 공부하셔. 시험 치려고 하는 자제분들. 간포업 아닌가? 간포업! 줄을 서시오.